자, 마태복음 20장 전반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때 세베대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구하더라. 뭔가를 원하더라. 뭔가를 부탁하고 있더라. 세베대 아들 같으면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 아들입니다. 뭔가를 구해요. 뭐를 구했는지.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천국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소서. 어머니가 뭐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네, 치맛바람, 맞아요. 네, 치맛바람으로 지금 바람을 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최고로 높은 신하가 누구누구예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의정과 좌의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지금 하늘나라 가면 우리 두 아들을 그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네. 그래서 참, 우리 이 사회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 가서도 그렇게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국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조심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뭐 높은 자리 같은 것을 구하지만은 너는 지금 하늘나라, 천국을 어디와 꼭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 세상과 꼭 같이 생각하고 있다. 천국은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어떻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달라. 너희는 이 천국이 얼마나 다른지를 모르고 이런 부탁을 나한테 하고 있다. 완전히 새롭게 깨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온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내가 최고 높은 존재로서 내가 지금 얼마 후에 너희들을 위하여 하려는 일이 뭔 줄도 너희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예, 십자가에 누구를 대신하여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여, 예, 대신하여 그 인간들이 그들의 죄로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높은 사람은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예. 네. 높은 사람 대신에 낮은 사람이 나가서 희생당하지. 예. 네. 낮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높은 사람이 대신 죽어주고 이런 거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세베대 어머니와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들이 뭐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 하늘에서 이 온 우주에서 제일 너희들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은 진짜 하늘나라에서 높으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뭐예요? 모르고 지금 이렇게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으며, 이 말입니다. 나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뭐라 받을 수 있나이다. 이거 참 한심한 대답이에요. 받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 주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 지금 영적 상태가 형편없다. 누구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이런 상태, 즉 이 세속의 생각하고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이 제자들이 처하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더 이어서 뭐라 그러신지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그랬더니 이제 12명의 제자인데 그 두 명은 지금 엄마를 모시고 가서 치맛바람으로 지금 바람을 넣고 있으니까 나머지 10명이 열받았어요. 그 참 그 요즘 이제 이런 거 보면 교회에서 집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경쟁하고 예 누구는 장로가 됐는데 나는 탈락했다 이렇게 하면 열받고 이런 상황 꼭 같아. 아시겠죠? 자,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까요?
자, 예수님이 이제 천국과 이 세상을 비교를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열을 받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자,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개 취급을 하고 있는 이방인들, 이방 국가의 통치자들이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누구 위에 군림하고, 네,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또 높은 관리들도 백성 위에 군림해서 권세를 행하는 줄을 너희가 잘 알지.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는 높을수록 어떻게 백성을 부려먹는다 이 말도, 군림하고 지배하고 부려먹.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부려먹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죠? 예. 네.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이 이방 나라에서는 그렇게 한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아래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는다? 아래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에게 절절매면서 어떻게 해야 돼? 섬겨야 돼.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부려먹어, 갑질해. 그래서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다. 그게 이 세상이다. 그게 이 이방 나라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는 지금 누구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네,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그럴 수 없다. 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아가지고 아래 사람들을 아래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부려먹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으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까? 여러분 혹시 감이 잡히는 거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너희는 그렇지만, 이방 나라에서는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다. 어떻게? 너희가 진짜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낮은 사람들을, 아래 사람들을 섬기면 너희들은 높은 사람이 된다.
그 하나님께서 거꾸로 다. 거꾸로. 예. 네.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 종으로 쓰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높을수록,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아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생각하고 완전히 어떻게 거꾸로다 이 말이야. 완전히 거꾸로. 예. 네. 자, 그래서 나를 봐라 이 말입니다. 나, 인자.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너희에게 와서 내가 뭐하러 온 건지 아느냐? 너희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서 온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섬기기를 내가 원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자, 보세요. 인자도, 나도,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 하러 왔다?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은 대박입니다. 왜 대박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종으로 부리고 계신 분들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성경은 이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 이거를, 이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를 들면, 어디? 자,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양을 섬기는 일이 목자입니다. 아, 목자 섬기는 양 봤어요? 양은 목자를 섬길 수가 없어요. 목자가 양을 섬기고, 양을 돌보고. 그래서 목자는 미리 풀이 좋은 곳, 물이 아주 좋은 곳 이런 것을 미리 봐뒀다가 양님들을 어떻게 걸로 인도하십니다. 자, 양님들 여기 풀 뜯으세요. 거기서 배가 부르면 여기 물 마시고, 여기 물 있으니까, 그리고 한숨 잘 주무세요. 제가 늑대나 곰이나 나타나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릴 테니까, 마음 놓고 주무세요. 그 목자는 양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목자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우리는 인간이고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 그럼 목자는 지도자도. 그래서 목자가 양의 주인이지. 그러나 그 목자는 양을 어떻게 잘 돌보고 섬기고 있다. 여러분, 양 중에 한 마리도 목자님 여기 물 한 컵 갖고 왔습니다. 한 잔 마시시죠. 그렇게 하는 양 있게 없게?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있어.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나라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주의 종, 주의 종. 그런데 그건 조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오해시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다. 그래서, 자, 이거를 더 강조하는 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다?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처럼 높은 분으로 그렇게 행세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뭐의 형체? 예, 우리들에게 종의 형체로 오셨다. 종되려고 오셨다. 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종님은 여러분의 생기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을 다시 켜줄 수 있고. 예,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도 있고, 예, 놀라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위대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의사이시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의사를 여러분이 항상 함께 그 의사가 주인이신 여러분을 항상 수행하고 계십니다. 아, 이거 얼마나 놀라.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예.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왜 사람이 되어야 되나? 뭐 하시려고?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게 되어 오셨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인간을 위하여 자기도 인간이 되어서 와서 우리 인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예수라는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다른 어떤 종교를 들춰봐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노릇을 하고? 종 노릇을 하고, 우리를 섬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는 믿는,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죽은 우리를 어떻게 부활시키셔서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예수라는 하나님 외에는 한 하나님도 없어요.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다른 종교 공부 아무리 해보세요. 저도 불교를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아무리 불교가 좋아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인 나에게 종이 되시고, 그렇죠, 나를 섬기시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있어요? 제일 가까운 존재는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보살을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하지만은 관세음보살님이 인간을 위하여 죽어서 우리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일을 하신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극치는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자기가 어떻게 대신 죽어주는 게 그게 사랑의 극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고 싶어하는 신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세베대 그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그 두 제자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휘말리면서 로비를 시작했다. 참 웃기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열받았더라.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만큼 유치했다. 그렇게 유치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얘기죠. 자, 다시 마태복음. 그래서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효도 잘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효도 잘 하는 건 뭐예요? 부모님을 잘 어떻게 섬겨드려야 돼. 하늘나라의 효도는 뭐라? 섬김을 받는 것이 효도입니다. 크, 박수! 네. 하나님, 예, 네. 제 세포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유전자를 좀 복구시켜 주세요. 저는 눈 감고 오늘 밤 편안하게 잘 테니까 제가 쉬는 동안에 좀 복구 잘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여러분은 마음 푹 놓고 주무시라.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종교라면 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특징이에요. 자, 그들이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니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뭐라?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무리가 그들을 굳이 조용하게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가로대,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더라.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다가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위해 해줘야 돼. 해주는 것은 누가 해주는 거요? 종이 해줘야지. 그래서 이 장님 둘이가 다윗의 아들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추었습니다. 네. 이 장님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겁니다. 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제 자기 그 유대인을, 유대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봤고, 이제 어느 땐가 하나님의 나라가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정복되어서 그 지배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방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해방. 그 적국은.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적국은,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그 적국은 어느 나라요? 응? 로마 제국이에요. 그 당시 세상에서 최강의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정복이 되어가지고 로마의 속국,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로마에다가 내야 되고, 예. 네. 그런 아주 힘들게 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황제 지배를 받고 있고, 예. 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반란을 막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고,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선택하는 그 혈통이 다윗 왕의 혈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 장님들이 예수를 불렀을 때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장님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들은 그 장님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떻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가난하고 무식하고 병들었고 이런 장님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봤어. 그런데 좀 잘 살고 지식인들이고 특히 종교 지도자이고 할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봤어. 잘 사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봤냐고 하면, 자기들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 로마라는 이 대국이, 이 제국이 자기 나라를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를 핍박하고, 막 갈취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낸다고 믿고 있었어. 아시겠죠? 그러나 이 장님 같은 사람들은 이 장님들 중에도 이 장님들은 예수를 그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그 당시 중류층 이상, 상류층 그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인식과 지금 이 장님들은 거지들입니다. 왜? 장님이니까 뭐 일해서 돈 벌어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동냥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장님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예요? 로마하고는 상관이 없어.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지지리도 어떻게? 재수 없는 인간들로 보고, 그 왜 지지리도 재수 없는 인간들이 돼버렸게?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 그래서 장님이 됐다.
뭐 때문에 저주를 했다? 조상들에게 죄가 많았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미 찍힌 사람들, 천국 가기는 뭐예요? 걸렸은 사람들. 그렇게 그런 인정을 받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장님들이에요. 처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앞으로 내세에서도 천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장님이 된 사람들은 결국 죽어도 어디를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저주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다. 참,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동량을 하면서 배고프게 고생하면서 살아간다. 이거 참 한심한 인생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이 장님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뭘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셔가지고, 중풍도 걸리고, 나병, 문둥병도 걸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줬다? 그 사람들을 치유해줬다. 치유해줬는데, 여러분, 아무런 뭐 없이 치유해줬다? 조건 없이 치유해줬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면서, 너 죄가 많지? 네 죄를 어떻게 다 불어? 회개를 해. 그러면 내가 중풍을 고쳐주지. 그러면 내가 문둥병을 고쳐주지. 라고 그 환자들에게 요구한 적은 이 성경책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뭐야? 불쌍히 여기셨어. 예수님이 보기에 너무 불쌍하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은 회개 안 하면 뭐요? 안 고쳐준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예,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장님들이 예수가 어느 동네에서는 문둥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 그래서 그 당시는 중풍병은 어떤 병이냐고 하면, 하도 죄 지은 게 많아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치면 반신불수가 되고 여기 중풍인데 그게 하나님이 몽둥이로 친 병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 걸려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쳐가지고 저렇게 걸음도 잘 못 걷게 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가는 곳이 어디라? 지옥밖에 못 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망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장님들도 그런 처지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문둥병자를 고쳤대. 중풍병자를 고쳤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문둥병자를 고쳤다고? 아무런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와,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 중풍병자가 아무리 죄가 많았어도 그 죄를 어떻게 해?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주셨고 하나님이 준 그런 무시무시한 병을 예수님이 고쳤다면 그런 하나님은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가면 가르쳤던 하나님은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쳐서 저렇게 하나님 벌을 줘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뭐예요? 그걸 다 낫게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정반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 막 벌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서 아무 조건 없이 낫게 해준다. 어느 하나님이 이 장님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지.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준 문둥병, 중풍병을 예수님이 고친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어느 분이 더 하나님다워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하나님.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대갈통을 쳐서 병신을 만들고,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야. 결국은 율법적인, 조건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대조되게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봐라. 나는 너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어떻게? 죄가 많아도 나는 병자를 고쳐주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 대조를, 그 비교를 딱 해줬을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좀 지식층들은 그래도 아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이 장님이나 이런 문둥병 환자나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야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세요.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치고 싶어서 이래 샀는데 여러분이 안 치니까 안 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사랑이시다. 네. 이것을 예수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둥,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둥, 뭐, 네. 맨날 뭐, 하나님, 제가 할 일 있으면 시켜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 노릇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한 군데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자,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신께서는 이제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뜻합니다. 천지의 주인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그런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란 말입니까?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성전이 바로 내 몸이다 이 말인데, 이거는 이 내 몸 같은 이런 것, 이런 집은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너희들처럼 큰 산 집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가서 하는 얘기예요? 아테네에 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에. 그리스 가면 어디를 가나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죠. 신전에 가면 신이 그 안에 살아. 인간이 조각을 해가지고. 그런 하나님 아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박수!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야. 근데 이 핵심을 거꾸로 가르치고 있으니 큰일이죠. 그렇죠? 이는 누구에게? 만민에게. 이 만민 좋아요. 만민 그러면 누구도 포함돼. 김정은이도. 예수쟁이에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주시는 자이다. 받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주시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갖다 바치라 그래. 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그들을 불러 말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 불쌍히 여겨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더라. 회개하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자꾸 뭐 회개해야 병 낫게 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이 병을 낫고 구원을 받고 나면 회개는 저절로 기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하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그 너무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를 지어 짜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놀랍게도 구원을 하시고 하시면 여러분은 와 제가 하나님을 제가 신앙생활을 50년을 했어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면 병 낫게 해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엉뚱하게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잘못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병을 낳아보면 그런 진짜 회개가 저절로 굴러 나오게 돼 있다. 그렇죠?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예. 네. 이런 하나님은 진짜로 여러분 배워야 돼. 배워서.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을 알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에게 종이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섬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예. 네. 아, 참.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시지 않고 또 우리에게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또 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만민에게 주시는 하나님.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섬기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더 그러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전자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섬기시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에게 놀라운 생명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의 질병의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